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b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냐 적 그리스도냐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넷째로 계시록 6장에 백마를 탄 자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종의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첫째 인을 떼시는 예언의 해석을 위한 암시가 들어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기를 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책에 의하면 오라로 번역된 말이 와서 보라라고도 번역된다고 합니다. 서로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와서 보라고 합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자는 요한에게 끝없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또 경계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흰말은 그 당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에 왕이 총사령관이 되어 전투를 지휘할 때 타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승 장군들이 타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흰말은 어떤 왕이 타고 전투를 지휘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면류관은 그 당시 오직 왕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말과 면류관이 모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탄자는 어떤 나라의 왕이라는 암시입니다. 활은 대개 그 당시에 왕은 전투를 지휘할 때에 손에 칼을 들고 전투를 지휘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왕은 손에 활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백마를 탄 자가 활만 가지고 있지 화살은 가지지 않다고 하는데 활을 가졌다는 것은 화살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장수가 전쟁에 나갈 때에 화살 없이 활만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성경은 필요 없이 세세한 부분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하려 하다가 바다로 먹물 삼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암시가 내포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활은 공격 무기로서 공격수들이 가지는 무기입니다. 이 백마를 탄 왕은 전사들에게 전쟁을 주도하지만은 자신이 일선에서 전사들의 앞에 서서 공격하며 싸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암시는 활이나 화살로 한 사람씩 쓰러뜨리는 무기이니 개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싸움임을 나타냅니다. 이기고 또 이기더라고 합니다. 전쟁의 계속적인 승리를 암시한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전백승의 전쟁을 수행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단어들 속에 내포된 뜻을 종합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면 어떤 왕이 엄청난 힘과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전쟁터의 선두에 서서 주의하면서 한 사람씩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계속적 승리로 인하여 그의 영토가 계속 확장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날마다 증가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마를 타신 분이 어느 나라의 왕이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백마를 타신 왕이 그리스도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에서 백마를 타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면 활은 복음의 활입니다. 왜 복음을 활과 화살로 개시했을까요? 그것은 화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쏘아 쓰러뜨리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색입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고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해서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화살에 맞아 쓰러져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를 구주로 왕으로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의 주권과 왕권을 존중하며 성령의 인도로 살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활과 화살로 상징하여 계시한 것은 매우 적합한 상징으로 생각됩니다. 백마에 대한 예언은 역사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기독교가 급속히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로 부상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로 전파되고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여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선교하도록 하늘나라에서 지구로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최우선 순위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의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심에 따라 소아시아를 거쳐 로마로 그리고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적어도 1세기 동안은 카톨릭과의 교리 전쟁 때문에 선교에 대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선교운동은 영국에서 1800년 초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요한 웨슬레가 전 영국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부흥운동의 영향은 선교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1792년에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대형 침례 선교회가 발족되고 1799년에는 대형 선교회, 1804년에는 대형 성서공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에 우죽순처럼 영국과 유럽에서 선교회들이 조직되어 근대 선교운동을 적극적이며 조직적으로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렇게 범세계적으로 선교운동을 일으킨 것은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유럽의 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1세기부터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1800년 초 영국에서 일어난 선교운동 시대 이후로 성공적으로 선교 사명을 수행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의 강대국들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만들어서 유럽인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여러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들을 설립했습니다. 그전에는 선교사들이 식인종들에게 살해되는 경우도 있었고 후진 지역의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식민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본국과의 연락도 가능해졌고 안전도 보장되었고 질병의 치료도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유럽인들이 식민지에 이주해가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는 과학의 발전으로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선교사들을 보낸 후에도 선교사의 생활비와 의약품이나 필수품들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난 1800년대 초에 강력한 세계 선교 운동은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침례 선교회의 창립은 신교의 역사상 새로운 한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1795년에 런던 선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창립되었고 1797년에는 유럽에서 네덜란드 선교회, 1799년에는 교회 선교협회, 1804년에는 대형 성서공회가 조직되어 선교지의 외국어 성서 번역과 출판에 크게 공헌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의 식민지인 미국은 조금 늦은 1850년대부터 현대 선교 운동에 동참했으나 현재로는 온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이후 약 1800년 동안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 즉 백인들의 종교로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선교 운동이 1800년대 초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후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고
죽어가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하며 주의 지상 명령을 함께 수행하게 된 일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의 기적입니다. 1800년 이후에 선교한 조견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선교운동의 조견표입니다. 남아시아 지역의 5개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12개국입니다. 극동지역은 4개국입니다.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중동지역은 9개국입니다. 남아프리카 지역은 7개국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은 4개국입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은 6개국입니다.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6개국입니다. 수바이츠 박사가 선교한 나라인 벨지언, 콩고, 르완다, 우룬디입니다. 남아메리카 지역은 10개국입니다. 그리고 중앙아메리카 지역은 10개국입니다. 남태평양 도서지역 8개국입니다. 소사이어티 군도, 통가 제도, 사모아 제도, 피지 제도, 뉴 헤브라이트, 카롤린 군도, 솔로몬 군도, 뉴기니아 등입니다. 이 남태평양 도서 지역에까지 온 지구의 구석구석이 이때에 복음이 전거되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이상의 표에서 보는 대로 총 93개국 중에 1800년대에 선교된 나라는 71개국이나 되는데 비해 1700년대는 7개국, 1900년대는 15개국 뿐입니다. 이 근대 선교운동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매우 경이적인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의 하나의 종교가 1세기 동안에 전 세계적인 종교로 확장된 예가 없습니다. 백마의 사건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14절인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의 예언의 성취이며 세계 역사의 대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그분을 주와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총지휘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된 복음의 활과 화살로 전 세계에 나가서 승리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승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대 선교운동을 분석해 보면 서구의 식민주의의 물결을 타고 복음이 전 세계로 신속히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말은 전쟁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백마는 백인들의 식민전쟁을 암시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해서 먼저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9장 27절에 노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믿은 유럽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서 정치, 경제, 과학, 군사적으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산업혁명, 금융제도,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과학의 발전으로 기선, 군함, 기차, 전차, 자동차,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모두 백인들이 발명하고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예술의 발전으로 아시아와 미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 무역과 통상을 위해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그곳에 이민자들을 보내서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농장과 상점을 통해 산업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가 주둔하고 경찰서를 세우고 그곳을 그들의 식민지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이 유럽의 식민주의의 바람에 돛을 달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세력 간에 협력 관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대륙에서 떨어진 유리한 지정학적인 원인도 있었으나 1800년 초기 강력한 영국 해군, 무력의 활성화, 식민지 등으로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영국을 위와 같이 축복하여 정상의 위치에 올려놓고 영국을 통해서 강력한 현대 세계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기초가 영혼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을 떼심을 복음 전파 즉 선교의 측면으로 생각해야 하며 그렇기에 백마를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맞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백마는 식민주의를 일으킨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백인들 특히 국제금융가들입니다. 식민전쟁을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인 백마를 타고 복음 전파를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1세기 만에 유럽 중심이었던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일곱 인을 떼심에 대해 더 자세하고 또 많은 정보와 사실들을 알기 원하시면 김준식 목사가 출판한 요한계시록의 정은 책을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준식 목사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213-434-3129입니다.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도표를 자세히 보시면 참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럴리 에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이며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두 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혹시 기억하기에는 날짜가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억은 거의 못하실 거고 제가 이런 말은 했어요. 우리가 여러 성공들이 있는데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사회 성공 뭐 성공이 많은데 우린 어떤 성공을 하자 그랬죠? 영적 성공하자. 정말 당신은 영적으로 성공했네요.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영적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우리가 또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오늘도 성공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돼야 돼요. 역대하 31장 21절 마지막 말씀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왕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공하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그는 누군가 하면 성공한 왕. 형통한 왕이었어요. 왜 히스기야 왕은 형통한 왕이 되었을까? 왜 그는 성공했을까?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니까 그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형통한 비밀, 성공한 비밀이 있었어요. 그 왕으로부터 그가 가진 비밀, 형통의 비밀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배워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셔서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 말은 히스기야가 그의 비밀대로 살았더니 형통하였다 하면은 우리도 그처럼 살면은 우리의 삶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 됐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아하스 왕은 아주 좋은 신들을 수입하는데 취미를 붙였어요. 좋은 우상들이 있다면, 좋은 불상이 있다면 그걸 들여와서 성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차곡차곡 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마치 우상들의 백화점, 귀신들의 공동묘지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그림자 형상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온통 우상으로 채워졌었어요. 누가? 히스기야의 왕,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고 히스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따라 배웠을까요? 예, 따라 배웠으면 히스기야 왕이 못된 왕, 나쁜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을 배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왕이 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다 예루살렘은 엄청나게 부자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외교관계에도 아주 좋은 그런 나라였으면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실정, 폐악, 우상 숭배 때문에 국고는, 나라의 돈은 없고 나라의 돈이 없으니까 국방력은 형편없이 낮았고 대외관계 아주 나빴고 히스기야가 왕은 됐지만 도대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국방력도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내가 이 나라를 어찌 다스릴까 고민하다가 그가 마침내 해결 방법을 찾았어요. 유다가 살 길은, 예루살렘이 살 길은, 나 히스기야가 살 길은 이것밖에는 없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그것 외에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나 히스기야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부터 했던 일이 소위 종교개혁, Reformation이에요. 종교개혁 하면은 우리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생각이 나고 영국에 존 웨슬리가 18세기 영국을 종교개혁화시킨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의 원조예요. 히스기야는 뭘 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개축했어요. 다시 지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했는데 뭘 정화했을까요? 성전에 있던 온갖 우상들, 귀신들, 목상들, 돌로 깎아 만든 것, 불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폐기 처분했어요. 전부 다 몰아냈어요. 두 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어요. 자기도 중심적으로 성전에 나가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백성들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자. 두 번째요. 세 번째로 뭘 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31장 20절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 정직히 행한 게 뭔가 하면 선과 정의와 정직함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스스로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사기치면서 내가 나를 포장하면서 살지 말고 정직하자, 선하게 살자를 스스로 다짐했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했던 일이 21절에 있어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뭔가면 그 하나님의 전에서 순종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구하였다 그랬어요. 구했다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의지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의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였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형통하였더라. 네 번째 히스기야가 한 종교개혁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 의지하자예요. 성전의 우상을 물리쳤고요. 예배를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사는 것을 실천했고요. 네 번째로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의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성전을 정화하자. 네, 성전 정화. 우리는 성전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이 성전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정화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허탄한 것들로 채워질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에 혹시 다른 우상이 스며들까 조심하세요. 두 번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성공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정직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웃이 보기에, 내 가족이 보기에, 남편과 아내가 보기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직해야 돼. 네 번째, 어떤 경우든지 누구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왕 형통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 저기 북쪽에서 떠오르는 별, 새로운 나라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 북쪽에 있는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엄청난 군대를 몰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영양실조에 걸리고 할 정도로 그 나라를 압박해서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어요. 그걸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히스기야 왕이 본 거예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끔찍하게 멸망당하는 걸 히스기야 왕이 듣고 본 거예요. 그때의 그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저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 멸망당하는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사람이 됐어요. 그 강한 아스리아가 남쪽 유다를 그만 가만두질 않았어요. 마침내 히스기야 나이 39이 될 때 통치 14년째 엄청난 시련이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살만에셀의 왕이라는 사람은 죽고 그 다음에 새로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산헤립이 20만 군대를 이끌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자, 산헤립이 네가 나와서 나한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친다고 하고 우리의 신을 섬기면 내가 너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이 나라를 보호해줄게. 뭐 이쯤 협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그 왕의 협상문을 들고 옷을 찢으면서 배옷으로 갈아입고 겸손하게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 풍전 등화 같은 위험한 시기에 왕의 그 자기를 침공한 사네립 왕을 그 다리를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던 비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네 번째가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구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심으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 어떤 극악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분께 구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히스기야 왕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이 일,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요. 마침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 있었네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기도를 마쳤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가오더니 히스기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들은, 그러니까 쳐들어왔던 아시리아 군대요, 저들은 돌아온 그 길로 못 갈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안 보내실 겁니다. 쳐들어왔던 저 산헤리 왕은 돌아가긴 하지만 곧 그의 권좌를, 왕권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20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저들이 왔던 길을 못 가다니요, 고향으로 못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있던 군인이 망원경으로 쫙 아시리아 군대를 봤더니 창과 칼과 기관총과 폭탄을 들고 있던 아시리아 군대가 모조리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 아시리아 군대를 이유도 알 수 없지만 몰살시키셨는데 성 안에 사람은 털끝 하나도 안 다쳤고 성 바깥의 아시리아 군대에만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쳐들어왔던 산헤리 왕이 난리가 났죠. 도대체 이유도 알 수 없는데 하룻밤 사이에 자기 군대가 전멸했으니까요. 서둘러 남은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 아시리아로 갔는데 그를 기다려준 건 환영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반역자. 그래서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자마자 살해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예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Absolutely.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왔던 길을 못 갔고요. 산헤립 왕은 가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 다시는 왕좌에 못 올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형통하였더라는 말이 나이 39 젊은 히스기야 왕이 체험한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의지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히스기야가 딱 국민들 앞에서 봤지, 내 힘을, 나 이런 사람이야, 이쯤 스스로를 자랑하고 폼재고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를 다시 테스트했어요. 시험했어요. 너 내가 도와줘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너희가 구원되는데 혹시 히스기야야 너 땀만 품은 거 아니니? 하나님께서 같은 해 나이 39 승승장구하고 형통케 되고 성공한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시험을 주셨어요. 그가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마침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신방을 왔네요. 머리를 만져보고 진맥도 뭐 했겠어요? 뭐 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사야가 남기고 간 말은 뜻밖이었어요. 왕이시여, 당신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아니 신방 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겨우 한다는 말이 왕 당신은 곧 죽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절망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날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내 나이 마흔도 안 됐는데 왜 나를 죽게 했을까? 당신이 뭔데 내 뭐 인생을 어쩌고 저쩌고 원망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을 떠나고 나서 히스기야가 뭘 했는지 아세요?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그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집에 가던 이사야가 갑자기 집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 빨리 히스기야 왕에게 되돌아가라. 그래서 이사야가 집에 가다가 다시 왕궁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과 기도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당신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한 거죠. 너 혹시 교만한 거 아니니? 너 이쯤 되면 네 힘으로 네가 승리했다고 너 나를 의지하는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니니? 시험을 하셨는데 죽음의 순간에서도 히스기야는 오직 그 하나님께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였더니 형통하였더라.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너 곧 죽을 거야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귀히 여기셨어요. 열왕기하 5장 18장 5절에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앞뒤 유다 왕들 중에서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으로 갈라지고 39명의 왕들이 두 나라에 있었어요. 39명의 왕들 다 통틀어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은 전무후무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였을까요? 그 말씀이 18장 그 다음 다음 절인 7절에 있어요. 이문정 권사님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하면은 저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히스기야가 하는 모든 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였더라. 형통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성공하였더라. 여러분이 성공의 이 형통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 비밀이 뭔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길버트 버넷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영국의 종교개혁사라는 아주 엄청난 책을 써낸 영국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예요. 이 길버트 버넷, 그의 가문이 아주 대단한 가문인데 이 길버트 버넷에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의 아들 토머스가 자기 집안의 어떤 흐름처럼 자라주질 않고요. 계속 엇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길버트하고 그 어머니하고 그의 가족들이 아들 토머스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들어온 걸 안 아버지 길버트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하이 토머스. 토머스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몇 번을 두드리는데 아무 말도 없었어요. 토머스 내가 들어가도 되니?
아무 말도 없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들이 책상 위에 두 손을 포개고 하염없이 흐느적거리며 울고 있었어요. 토마스, 무슨 일이 있니? 너 친구하고 싸운 거야? 어쩐 일이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토마스가 눈물을 닦으면서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아버지를 안아본 일이 없었던 토마스가 자기를 안으니까 길버트가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그가 진정되기를 기다렸죠. 한참 만에 울음을 그치고 진정한 토마스가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오늘 내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내 귀에 어머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시던 술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헤어지면서 집에 오는 내내, 아, 나는 왜 세상을 이렇게 살까? 내 미래는 도대체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왔어요. 책상에 앉으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음성을 다시 듣는면서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퍼졌어요. 아버지 길버트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네요. 그 아들이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배를 등한시하던 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그 아들이 뒤늦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판사에까지 올라갔죠. 우리는 종교개혁 말하면요, 그 마틴 루터의 이야기고, 존 칼빈의 이야기고, 존 웨슬리의 이야기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교개혁, 그건 다른 말로 변화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거듭남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니고데모가 물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어요. 거듭남이 뭘까요? 아마 다시 니고데모가 질문했을런지 몰라요. 5절 그 밑에 절을 보시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면 변화입니다. 변화, 다시 거듭남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일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웬만하면 남의 탓합니다. 뭔가가 잘못되면 아내 탓, 남편 탓, 네 탓, 저 사람 탓으로 말하지만 결국 진정한 변화는 나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해요. 아주 귀찮게 잔소리 하는데 정작 잔소리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종교개혁이 뭐예요? 내 변화.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고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요. 내가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변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여러 우상들이 있다면 변화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아니요, 바뀌셔야 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서 거룩하게 내가 변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이고요. 그게 변화고요. 그게 born again, 나의 거듭남입니다. 그게 히스기야 왕의 형통함, 그 성공의 비결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비결을 배우셨다면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영적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도 성공한 인생으로 형통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온마음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 햄피셔 에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희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희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래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희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희 장석훈이 직접 채취한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찬양의 문을 지나서 주임재 앞에 주의 지성소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나 주 얼굴 바라보네. 주님의 충만한 그 은혜 나보 지경배하네. 주께
찬양의 문을 지나 찬양의 문을 지나서 주임재 앞에 주의 지성소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나 주 얼굴 바라보네 주님의 충만한 그대 나호 지경배하네 주께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위엄 가득해 아바 아버지 모든 찬양이네 우리 사들이네 주의 위엄 가득해 주님의 위엄이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위엄 가득해 아바 아버지 모든 찬양들이네 우리 삶들이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가득해 다시 한번 주의 위엄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주의 위엄 가득해 아바 아버지에게 모든 찬양들이네 우리 삶들이 모든 찬양들이네 우리 삶들이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같이 송축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멘.